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비어디 친구들 부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비어디가 6월 6일날 알을 낳았어요. 지금 이거 에거 텀블러에 있는데요. 이 친구들 지금 먼저 태어난 3마리의 친구들은 여기 지금 저희 잠시 여기 이렇게 넣어놨고요. 지금 알통에서 막 부화하고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. 지금 이 알통을 열면 한 두 마리 정도가 더 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시나요? 얘는 완전히 지금 나왔죠? 이 친구들도 곧 나오려고 지금 알을 깨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. 이 친구는 이렇게 일어났네요. 특이한 자세로 지금 부화를 하고 있네요. 제가 돌려볼게요. 이렇게. 어우, 아주 멋진 자세로 지금 알에서 깨고 있죠? 이렇게 해서 진지 깨어날 알들이고요. 이 친구들도 이렇게 여기 친구들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비어디들이 베이비들이 지금 약간 사이즈 차이가 나서 지금 이렇게 격리돼 있고요. 저쪽에 사육장을 곧 정리해서 이 친구들만 따로 한번 또 올릴 거예요. 이 친구들은 일반 노멀과 시트러스 사이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. 보이시나요? 부화한지 몇 시간 안 된 친구들이었습니다. 이렇게 스마일러의 새로운 비어디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